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대박이라고 하는 거는 소박도 대박이 될 수 있고요. 대박은 소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박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나한테는 아닐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어떤 나이와 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뱀띠와 용띠들이 괜찮아요. 그리고 또 호랑이띠들도 괜찮아요. 그렇지만 이제 활동력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딱 집어서 몇 살 몇 살 몇 살 하기는 어렵잖아. 그래서 그 띠들은 분명히 괜찮을 것이다. 그래서 성주운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습니다. 성주운이라고 하면 37, 47, 51 이랬잖아요. 그 중에서도 67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7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닐 것이다. 성주운에 성주에 깔려서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. 이 사람 운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, 아주 나빠서 그렇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극과 극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좋은 나이에 성주운을 가졌는 대운이라고는 하지만 성주운을 잘 사용하십시오.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노력을 해라는 거였잖아. 그럼 그 노력의 대가를 얼마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. 별로 일이 잘 안 풀린다? 그렇다면 내가 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. 저한테 아주 오래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어요. 저희 할아버지한테 받았는 게 한 100년이 넘은 게 있어요. 제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, 내 조상 숭배를 잘해라 했어요. 조상한테 내가 잘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라. 그러면 분명히 내 일은 풀릴 것이다. 맞죠? 내가 이웃하고 잘 지냈는데 이웃들이 날 해치겠어요? 그렇진 않잖아. 근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험난해서 상대가 잘 나가면 까내리고 싶잖아.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. 그럼 내 일이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탁 막히기 시작해요. 그래서 잘하는 사람 보면 손뼉 쳐주고, 못하는 사람을 보면 조언해주고, 힘든 사람 보면 힘을 주고, 이게 첫 번째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희 집에 오는 손님한테 똑같은 얘기예요.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마라. 미워한 건 결국은 내가 내 머리 쳤고, 싫어한다면 내 밤 내가 쳤는 거다.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하지 말자. 그래서 미웁다면 더 그 사람한테 애정 표현하고 더 좋다는 표현 더 많이 해라.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내한테 돌아서서 욕은 할지언정 돌아서서 또 한 번 더 돌아서서 생각하면 좋다는 얘기할 것이다. 그럼 그만큼 내가 복 받는 거잖아. 그럼 대박이지. 그보다 더 좋은 대박이 어딨어요. 내가 50원짜리 인생 살지 몰라도 내일 되면 100원이 되고 또 내가 며칠 지나면 1,000원짜리가 되고 10,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박은 스스로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대박의 나이는 성주운은 분명히 대박의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.